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AI 등 핵심 신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의 열기는 방학이라고 따로 없습니다. 대학 역시 이에 발맞춘 맞춤형 융복합 인재 양성으로 학령 인구 감소 시대를 헤쳐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전기 자동차 제작 과정을 놓고 교수와 학생 사이에 진지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처음 설계가 제대로 나왔으면 이럴 일이 없죠.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야. 올해 안에 AI 신기술을 입혀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자동차와 전기공학, 디자인과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회원들은 틈틈이 배워가는 재미에 방학이 따로 없습니다. 학교에서 전교생에게 졸업 때까지 AI 관련 과목을 15학점까지 의무적으로 받도록 융복합 교육 과정을 명문화해서 기초 지식을 먼저 익혀놓은 것은 큰 도움입니다. AI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의 문도 넓어지고 또한 핸드폰이나 TV랑 같은 가전제품이나 실생활에 AI가 많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하거나 생소한 전문 지식은 저명한 전문가들의 온라인 특강으로 채워갑니다. 방학 기간 8주 동안 이어지는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미래 의료기술 등 AI와 연계된 전문 지식과 다양한 응용 분야에 대한 맞춤형 강의는 여전히 낯선 신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특히 내년에는 정원 25명으로 AI 빅데이터 학과를 신설하고 2028년까지 260억 원을 투입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산업인재 양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입학을 했었을 때 이 학교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을 우리가 소양을 배우는구나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이제 익힐 수 있는 그러한 신기술을 익힐 수 있는 학문을 배울 수 있게 되겠죠. 학력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는 지역 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 인재 양성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